지난 토요일 과학도시 대전에서 한 과학자의 장례식이 있었다. 국민과학자라 불리던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때였다. 그는 오열하는 가족을 두고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다. 세상은 그의 죽음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카이스트 출신의 생물학 박사 이현수 씨.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20여 년 동안 정부 출연 연구소 생명공학실의 책임 연구원이었다. 연구실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아버지는 5일 만에야 한 줌의 재가 되어 아들 품에 안겼다. 경찰에 의하면 그는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이 박사가 20여 년간 몸담았던 연구소. 연구소 측은 그의 연구소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성격에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독립된 공간의 요강 과정 중에서 서로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있었습니까? 자살하던 날 그는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 한 줄의 문장이 그의 마지막 유서가 됐다. 200만 원짜리 콩코드를 9년 전에 사서 퍼져가지고 더 이상 폐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차를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얼마나 참 비참한 생각입니까? 한 달 전 처음으로 장만한 새 차는 그가 머문 마지막 장소가 됐다.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기가 논문을 쓴 거를 연구한 거를 그 대외적으로 외국이나 뭐 어디 기타 외국 가서 발표를 하는 게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꼭 하겠다고. 아내와 아이들에겐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남편이고 아버지였다. 스스로 그 의지를 접은 이유를 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었다. 진짜 실험실에 있는 시간보다 이렇게 과제 따려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다니까. 정말로 그 영업사원이네요. 예, 맞아요. 돌아가신 이현수 박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압박 때문에 자살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때는 죽었어요.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죽었어요. 형님도 다 알고 있어요. 밑에 연구원들이 시시시시 하면서. 그의 직장 동료들은 그의 죽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증언했다. 항상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노래 잘 부르고 그다음에 술 좀 잘 먹었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연구원들한테 과연 그런 것까지 강요를 해서 되겠느냐. 무엇이 평범한 과학자였던 그를 세상 밖으로 밀어냈던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최승호입니다.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는 떠들썩합니다. 처음에는 조작이냐 아니냐를 놓고 여론이 갈리다가 논문 조작이 밝혀진 후에는 누구에게 더 조작의 책임이 크냐를 두고 여론이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의견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한국의 생명과학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모아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PD수첩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쯤으로 알려져 있던 우리 생명과학계의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취재 과정에서 취재진은 많은 어려움을 보고 느껴야 했습니다. 한 중견 생명과학자가 목숨을 끊은 것이 보여주듯이 너무나 열악한 현실이 있었고 취재진에게 사실을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최소한의 신분 보장조차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국 생명공학계의 현실, 이우환, 김만진 PD가 취재했습니다. 그들은 지난해 말 회사 측으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았다. 저희는 음식 있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저희 근데 책은 안 시키더라고요. 잠깐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확인하고 오셔서 잠깐 모여보라고. 당신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가야 될. 이들은 모두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원이거나 학위 공부를 병행하는 이른바 학연생들이었다. 그런데 한날 1시에 200여 명 전원이 해고를 당한 것이다. 연구 보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해고가 아니고요. 매 12월 중에 되면 그 계약 기간이 다 완료돼서 나가야 된다 당연히. 그래서 1월 달에 연구 사업을 다시 확정을 해서 그에 맞게 연구생을 채용한 겁니다. 1년간의 계약이지만 이변이 없는 한 관례적으로 재계약을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해왔다.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당장 하던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사 논문을 위해선 2~3년 장기간에 걸쳐 한 가지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 그동안 중단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불안정한 신분과 적은 월급보다는 공부와 실험을 선택했기에 가능했던 생활이었다. 실험 세팅 다 여기다 해놓고 다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어떻게 다른 또 연구실 가서 다시 또 세팅하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자기가 했던 거 다 싸진 거 갈 수도 없는 거고. 일하면서 학위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해서 직장까지 중단하고 왔던 한 연구원. 월급이 없다. 무급이니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은, 그나마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너네가 하던 게 있으니까 나와서 하려면 해라. 남은 학생들도 많아요. 최소한 4~5월까지 하면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보통 학교가 4~5월에 간논문을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면 뭐 준비가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도 그 좀 개개인의 그런 좀 사정을 좀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자르면 되잖아요. 이들은 상부에서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갑자기 방침을 바꾼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해갖고 어떤 공문이 내려왔어요. 공문에 보면 2년 이상 사용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주 물건도 아니고 사용 이렇게 돼 있어 사용 금지라고 돼 있어요. 네. 정부 출연 기관 중에는 아예 계약 기간을 10개월 이하로 한정해 둔 것도 있었다. 굳이 12달을 계약을 해서 그게 장기로 쓸 그런 이유는 없거든요. 10개월 이하로 뭐 필요했을 때만. 진짜 예를 들어서 봄에 모를 심어가지고 뭐 가을에 추석을 하고 나면 겨울엔 또 뭐 사람 쓰기죠. 그런데 농진청에서 만난 한 직원은 계약 기간이 1년도 아닌 10개월인 이유가 다른 데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10개월 아니고 뭐 1년도 하고 2년도 있고 3년도 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다. 이제 퇴직금자들인데 그렇죠. 정부에서 비정규직 뭐 권익고 한다고 해가지고 10개월마다 계약갱신을 하게끔 10개월, 최장기간 10개월. 10개월 넘어가면 연금을 주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예전으로 내쫓는 꼴이 되어버린 거지. 그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다. 우리는 역시 정부 출연기관인 대전의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계약직이라고 말을 해주셨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계약직도 아니었고 일용직으로 그거 업체를 준 거였어요. 인력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네, 파견. 보통 한 3개월 정도 연구소에서 연수생으로 있으면서 일을 배우다가 3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용역업체로 이제 넘어가야 뭐 신분이. 연구원 측에서 파견업체를 알선한다는 연구원들의 얘기를 생공연 측은 부인했다. 공식적인 인력 현황에도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인력 현황에는 잡혀있지 않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소속 자체가 영역기사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알려줬어요. 영역기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역기사에서 인력을 드렸어요. 아, 그래요? 예. 성공을 했어? 저희들이 뽑지는 않습니다. 파견 연구원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은 약 100만 원. 파견 업체는 관리 명목으로 수수료까지 떼간다고 했다. 파견은 관리비는 몇 퍼센트? 기장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용해업체가 해주는 거라고는 저희가 재직증명 하나 떼어주세요 전화하면은 그냥 그거 하나. 예. 국정감사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용해업체에서 싹 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돌리죠.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어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어디서 전화가 오면은 그렇게 말해라. 업무 지시를 놓고 우리들한테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연구소 쪽에서 저희들한테 뭐 시키는 일이거나 그런 거 업무 전달을 하나도 안 하는 걸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꼭 신신당부하죠. 이들의 유일한 희망은 계약직으로 발탁되는 것이다. 월급은 비슷하지만 그나마 파견업체 관리비라도 떼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 연구원분들이 이렇게 발탁을 한다 그래야 해서 너는 이제 여기 계약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진급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터무니없잖아요. 계약직인데 그게 진급이 됐다고 저희가 축하하고 잘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인력 모집기관의 68%가 비정규직을 모집했다. 정부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모집 비율은 무려 95%에 달했다.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인력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파견직, 일당직에서 정식 연구원이 되고 책임 연구원이 된다고 해도 안정된 연구 환경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책임 연구원들은 또 다른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었다. 출연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40%, 나머지 60%는 과제를 수주해 연구비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한다. 책임이 일단 되고 나면 자기 인건비는 자기가 받아야지 돼요. 그거는 필수예요. 인건비 못 되면은 뭐 나가야지 돼요. 2년 동안 꼴등을 같은 사람이 두 번 연속적으로 하면은 잘리게 돼 있어요. 매년 12월 말 책임 연구원에게 매겨지는 평가 등급은 5단계. 문제는 평가의 기준이 연구 업적보다는 인건비 확보율 위주라는 것이다. 연구비 인건비 확보율이 40%, 업적이 30%, 정성이 30%. 그 뭐 직급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돈을 따야지 되니까 이게 100% 일만 못 딸 수가 없어요. 돈 따는 게 또 또랑 따면 일단 내가 여기서 잘려 나가니까 일단 돈 따는 게 더 많이 치중을 하게 되고 막 어디 무슨 과제 안 나온다 이렇게 늘 공고 보고 과제 나온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넣으려고 막 뛰다니까. 고 이현수 박사는 입사 15년 만인 5년 전에 책임 연구원이 됐다. 회사에선 지난해 그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고 전해주었다. 그러나 그 역시 누구도 모르는 치열한 과제 경쟁의 일선에 놓여 있었다. 연구비를 얼마를 달라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오늘은 누구랑 거기 관계자 되는 분하고 컨택을 했는데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언제까지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왔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으니까 또 그 다음에는 어디랑 컨택을 할까. 거기랑 컨택을 하면 또 될까 안 될까 그런 걸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난 우리나라의 연구원이 이런 데 접근하는 걸 몰랐어. 너무너무 가슴에서 목이 잠겨버리잖아. 내가 오전에 만나가지고 저녁 5시에 헤어질 때까지 가슴을 했어. 너무나 힘들다고. 연구원의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과학이 돈으로 계량화되는 사회. 과학자들을 연구실 밖으로 나오게 하는 사회. 결국 한 과학자로 하여금 죽음을 선택하게 했다. 연구와 실험에 전념해야 할 연구원들이 술과 노래로 연구비를 따오는 영업사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과학계의 현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과학계는 온통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연구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조사에 의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모집 인원의 95%를 비정규직으로 채운다니 정부야말로 과학 발전을 저해하고 과학자들을 빈민층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이처럼 불안한 상황에 놓인 연구원들은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지닌 상사들이 지시하는 부정행위를 거부하기 어렵고 따라서 한국과학계는 언제든지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 사회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한 서울대 최종 발표 이틀 뒤 황우석 교수는 기자회견 현장에 연구원 24명을 배석시켰다. 실제 사용한 난자는 아마도 논문에 사용한 것에 비해서 두세 배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수연 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제가 논문에 나온 개수는 속인 게 아니고요. 그 논문에는 그 실험이 진행되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냅니다. 난자 개수에 대한 질문은 실험에 참여했던 연구원에게 마이크를 넘겨 직접 해명하게 했다.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예비 실험을 해야 하고요. 선생님이 가시는 길이 지옥이라면 그곳까지도 마지막 하겠답니다. 같은 연구원의 입장에서 그날의 광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제 생각에는 좀 자발적이라고 해야 돼도 그 뒤에 이렇게 서 있었다는 것 자체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그 싸우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같은 연구원끼리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활을 안 하는 그래도 동지니까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논문 조작 과정에서 연구원이 데이터 조작을 지시받고 여성 연구원이 실험용 난자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후 그간 수면 아래 놓여있던 대학 실험실의 문화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거 아닙니다 하고 교수님한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이나 연구원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실제로 그런 글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쪽이 예를 들면 황우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나라 전체에서 영웅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취재는 쉽지 않았다. 상당수는 침묵하고 싶어했다. 신원이 노출이 되면은 살아나갈 방법이 없고요. 신원이 노출이 안 돼서 잘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다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수가 잘리면은 저뿐만 아니라 저 일할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피는 거거든요. 월화수목 금금금, 과학도의 긍지와 표상으로 포장된 그 뒤엔 과도한 노동과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박사 과정에서 학생 한 명이 실험을 하나를 돌릴 수 있는 인원이 돼요. 사실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려면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학위 과정 중인 대학원생들도 엄연히 연구비를 지원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원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책정된 인건비는 겨우 용돈 수준이었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게 정도입니다. 저는 좀 실험실에서 받는 거, 학교에서 받는 거 합해서 77만 원 정도만 받아요.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고 하루 13시간 이상 일하는 이들의 평균 급여는 대학원생이 50여만 원, 정식 연구원이 150만 원에 불과했다. 연구비가 부족한 원인으로는 62%가 국가의 인건비 수준을 문제 삼았다. 통장을 만들어서 그 행정고시를 사람한테 드려요. 그냥 입학할 때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도장과 함께 있죠. 예, 저한테 따로 들어오는 월급 통장을. 이 연구원은 1년 전 동시에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 건당 40만 원, 계산대로라면 100만 원이 넘어야 한다. 한 달에 4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개수가 만약에 4개에서 5개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 이름은 다 있고 그 이름마다 제가 받아야 되는 돈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받으면 어때 연봉차 부럽지 않은 연봉차. 통장에 입금된 인건비 중 3개는 교수의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었다. 그는 입학할 때 멋모르고 냈던 통장의 쓰임새를 그제서야 알았다. 연구원 통장으로 실제 실인건비는 지급이 되는데 그거를 지도교수의 임의대로 변경을 해서 지도교수가 할당해준 액수만큼을 받고 나머지는 다시 교수님 관리하는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암암리에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왜 내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고 해야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지나서 저희들끼리는 얘기하죠. 우리 내가 했던 프로젝트 돈만 다 받았어도 뭐 그런 얘기는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에 맞서는 건 용기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학위와 취업길이 다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모든 게 다 교수한테 걸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수를 건드려봐야 자기한테 보복이 올 수가 있고요. 자기 학문적 커리어는 교수와 함께 날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학문 세계에서 자기의 모든 경력은 교수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신분이 불안정한 이유로 연구원들이 지목하는 것 중 하나는 연구원 변경 신청서였다. 연구원들에겐 그게 바로 해고 통지서였다. 프로젝트 참여 연구원 바꾸는 거는 서류 하나는 끝납니다. 그거만 작성해가지고 누구로 바꾸는데, 사유는 뭐 저 알맞은 연구원이 있어서 그렇게 뭐 아무 개나 적어내도 돼요. 그러면 거부되는 경우는 한 번도 문제가 없어요. 얘기까지는 안 좋은 거 막 얘기를 언제까지 오는데 그게 또 악용이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응? 쉽게 말하면 연구원을 썼으면 그 교수 수단 힘을 내서는 그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그 자서 그 자를 뽑았으니까. 어? 근데 이 마음에 안 든다 중간에 잘라버리고. 소수의 일부 교수들이 학위를 볼모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주한다는 건 충격적인 얘기였다. 가짜로 한 번 더 출장 신청을 만든다든지, 통장에서 빼서 메꿔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같이 공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도 뭐 똑같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수들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걸리면 같이 걸리는 거니까 너도 조심해라. 계속되는 요구를 거부하면 결국 실험실을 나와야 한다.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하고 있던 과제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실험실 내에서 인격모독적인 발언도 많이 듣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그 실험생활에 많이 피해를 느끼고 기회를 느꼈던 때가 아주 가짜 서류 꾸며가지고 올려보는 이제 그런 일에 손을 댔다는 그 그때 참 슬프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지난 토요일 취재진에게 제보를 해왔던 한 대학의 교수는 일부 교수들의 논문 관행부터 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네덜란드에다가 제출한 논문이거든요. 이것은 2000년 5월 24일에 미국에다 제출한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 연구비탄 것들이에요. 하나 가지고 여기저기다가 해서 또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우수 논문상 수상하고, 예? 학술 진보상 타고 이 논문 쓴 사람이 말이에요. 훨씬 좀 약화된 상태에서 그런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학맥과 인맥을 따지는 학계 풍토가 문제라고 했다. 아, 이거 나 아는 사람인데, 내 후배인데, 내 선배인데, 뭐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그걸 드러내놓고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가르마를 탄력으로 안 하지요. 아예 모른 채를 해버리거나. 학문의 엄정함과 연구윤리에 엄격하지 못한 극히 일부 학계의 관행이 결국 거대한 논문 조작 사태까지 생기도록 방조한 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말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1년 전 몇몇 학생들의 제보로 교수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피자는 자기 돈 만드는 것만 했다. 제가 단점이 없어요. 돈 만드는데 이상한 연구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결과에 맞추기 위해서 학생들을 동원하고 그런 부분도 많았고, 교수가 자기 논문을 쓸 때 또 순서 자기 연구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저 교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옛날에 자기 미국에 있던 회사에 뭐 레포트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용해가지고 제가 논문을 했고, 제가 볼 때 굉장히 파행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방법은 인터넷뿐이었다. 그저 상담을 받으려던 것이 일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학생들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위증 공작을 하고 그런 건 알기 때문에 하신 게 10만 원 더 받는 거죠. 아무리 조사받으라도 불려다니고 조사받으라도 불려다니고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도 학교 되게 뭐 애들 가지고는 목요일 어떤 누가 되지 않을까, 서울대학교 어떤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교수님들한테 중요한 교수님들은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늘 부담감이었어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모두에게 가혹했다. 교수는 해임됐고 실험실은 해체됐다. 상처 입은 학생들은 스스로 과학계를 떠났다. 부정행위를 신고한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과학자의 꿈을 접어야 하는 현실. 이것이 우리 과학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용기를 칭찬하고 보호하기를 바라기에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너무나 낙후돼 있고 그 책임은 과학계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야말로 정직성에 기초한 과학적 성과가 아니라 정치적인 포장술에 점수를 주어왔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한 해만도 수조 원씩 나가는 연구개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보면 과연 이런 시스템으로 한국 과학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최고과학자 선정위원회는 투표 결과 황우석 서울대학 석좌 교수를 만장일치로 제1호 최고과학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최고과학자 1호. 그것은 정치와 과학의 만남이었다. 선발된 과학자에겐 매년 30억 원, 5년간 15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이 약속됐다. 공정 경쟁 방침에 따라 20명의 후보들이 추천됐고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모두 5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추천된 건 알았죠. 그렇지만은 끝에 가서 그렇게 5명 된 것까지는 제가 직접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어떤 딴 분이 얘기해서 알았죠. 어느 분이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뭐 둘러리 섰구만 그러고 그래서 내가 알았죠. 최종 결과는 모두 10명으로 이루어진 최고과학자 선정위원회에서 담당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관료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 의지예요. 우리 과학기구의 운영단관의 의지죠. 이렇게 해서 누가 살이라도 빨리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최고과학자가 결정되던 그날 과연 어떤 논의가 오고 갔던 것일까.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느냐. 아니 회의록은 남겨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양. 과학재단에선 처음엔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잠시 후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며 화면을 보여줬다. 무려 150억 원이 들어가는 국가 사업에 회의록은 단 2줄이었다. 그런데 30억 원 중 20억 원은 최고 과학자가 되기도 전에 미리 지급됐다. 2004년 말 국회를 통과한 과기부의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서. 지원 대상엔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낸 국내외 과학자인데 세부 내역엔 황우석이라는 3글자가 들어가 있다. 사실상 황 교수를 내정해놓고 예산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 연구비는 20억 원이었다. 논란이 일자 공개 경쟁으로 바꾸면서 사실상 황 교수에게 10억 원을 더 얹어준 것이다. 돼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종사자 60명에 뭐 60명이니까 30억 정도는 필요하겠더라고요. 정작 그 사업으로 고민을 한 이들은 일선의 실무자들이었다. 30억 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10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 교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선정이 무조건 되면은 10억을 주고 그것도 크지 않느냐.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우연찮게도 이거 한 교수가 선정이 되어버렸어요. 황 교수에게 추가로 10억 원이 지급됐다. 원래 젊은 과학자 10명에게 1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돈이었다. 이거는 우리의 미래의 그 연구 인력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종잣돈 같은 그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을 빼서 지금에 잘 나가고 있고 상당히 우수한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황우석 교수한테 돈을 줌으로써 그 잠재적이고 미래적 연구 역량의 어떤 성장을 가로막았다. 예산 전용이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과기부는 국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지휘한 영웅 만들기 그 어디에도 엄정한 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 황우석 교수의 정부 관련 모든 공직을 사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고 과학자 사업을 통해 황우석 교수에게 지원된 정부의 세금은 모두 266억 원에 달한다. 몇 개월을 고민하고 계획서를 짜고 또 짜고 심의 과정을 거치고 또 거쳐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연구비가 집행돼. 그런데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그 다음날 연구비 10억 집행이 결정됩니다. 정부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올 한해 국가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모두 9조 원. 부실한 평가 관행과 검증 시스템의 허점으로 과학의 발전에 쓰여야 할 세금이 새고 있다. 선정 과정에서 마지막 평가까지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진다고 한다. 엄청나게 많은 로비와 부탁과 이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10개 중에 한 두세 군데의 경우는 현금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엔 정관계에 대한 로비와 유착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정치 교수도 있다. 연구비 수주를 위한 그 로비 또는 관련 위원회 참석, 평가위원회 그 심의위원으로의 참여, 그다음에 각종 정부의 기획위원회에 가서 기획위원으로 참여해서 노력 봉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1년 내내 참석하면서 자기가 그 지원받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재 기간 중 연구과제 평가위원이었다는 이가 취재진을 찾아왔다. 370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적절하지 못한 평가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한 권에 적게는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짜리 국가 사업의 결과 보고서들은 지금도 공개되지 않은 채 밀폐된 공간에서 잠자고 있다. 난자공여연구원의 진술에 의하면 난자공여는 본인이 원했고 황 교수가 승인하였으며 황 교수가 동행한 상태에서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우리 학계에서 조직적인 검증 시스템이 작동된 첫 사례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서울대의 발표에 따라 국내 최초로 대학에 설치될 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엔 리서치 인테그리티 오피서, 즉 상시적인 연구 검증 체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논문 조작 사건은 종종 벌어진다. 최근 밝혀진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이곳 MIT에서 발생했다. 총망받던 한 소장 과학자가 자신의 논문 데이터를 조작한 사건이었다. 의혹을 제기한 이는 실험실의 공동연구원이었다. In this case, there were co-workers of Van Paris of his own group who raised to the chairman of the department, to the director of the cancer center, raised questions about the integrity of the research, said there was something wrong. And immediately there was conducted an investigation at MIT. He was suspended from his, and he admitted this, he was suspended from his position and he never returned to MIT. And the investigation took about half a year, I believe. And the result is that his employment was terminated here at MIT. 왜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하느냐고 물었다. I think science is based on integrity and honesty. If you violate these rules, you're losing all what you have as a scientist, which is your reputation. And I think that's the most serious thing which can happen to you in your career. So I think if you deliberately falsify data, there's no mitigating excuse, I think. 예산이 걸린 국가 차원의 시스템은 한층 더 치밀하게 작동된다. 미 연방정부의 바이오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NIH는 피어 리뷰 시스템, 좀 더 구체적으로 스터디 섹션이라는 전문가 심사 제도를 활용한다. 대여 개 이상 분야로 세분된 과학자 그룹들이 장기간에 걸쳐 동료 과학자들끼리 연구비 지원 여부에 대해 치밀한 심사를 하는 것이다. But in fact, in the American system, it's the scientists who decide how the money gets spent. And I think it's actually a better system. I mean, I think it's better when the scientists make decisions because they're the best people to make evaluations. They're in the best position to understand what the problems might be. And I think that this may have been relevant to the case of Dr. Huang because it seems to me if you had had committees of expert scientists, they would not have given $65 million to Dr. Huang. They would have said, well, first he must prove this, then he must prove that, then we'd like to see the data. And I assume, I do not know this for a fact, I assume that the decision to give him so much money was made by some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out the advice of a committee of scientists. 연구비가 지원되었다고 모든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니다. 연구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포착되면 즉각 조사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은 ORI가 담당한다. ORI는 대학을 포함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연구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부정 행위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ORI는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 How that typically happens is that there's a member of the research team that's in the lab, familiar with the research that's being done, maybe a co-author on a paper or an individual that's on the grant application but knows what's going on with the research and realizes that there's something funny going on with it. That individual sometimes would contact ORI directly, but usually goes to the institution. The institution has an individual called a research integrity officer.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엔 7명의 과학자가 상주에 활동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추가로 인원을 보강하기도 한다.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에도 약 60여 건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최근 올린 개괄하며 신문 한 장을 내밀었다. 한 과학자가 10년간 20편의 논문을 조작해온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평생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예상되고 있다. This way we're telling people don't commit research misconduct. If you do it in a very, very serious way, it can harm your career. But we basically look at it in ORI that we're there to protect the public, the consumers of the research, and the honest scientists. ORI가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이런 부정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일이다. 여기서 만든 교육용 책은 최근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We do have such courses, courses for graduate students, for postdoctoral fellows. Actually, for those postdoctoral fellows here who are paid off of federal training grants, and that's most postdoctoral fellows. There's actually a program called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which they're required to take as one of the conditions of receiving the grant. 하지만 제도 그 자체로는 충분치 않다. 제도보다 중요한 건 그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밑바탕은 바로 연구실의 자유로운 문화다. 하버드 대학의 브라이언 박사는 실험실 내부를 촬영하고 싶다는 취재진의 요청에 난감한 듯 실험실로 들어갔다. 먼저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Apparently they want to follow, and then they wanted to have some kind of a shot of people interacting. 다행히 학생들은 쉽게 허락해 주었다. 실험실의 모든 학생들에게 일일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교수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그런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느낀다고 한다. I liked it. Yeah, I think it was pretty easy. I mean, in Bulgaria, things are much more formal, and you don't speak as freely to your boss or to your professors, and always kind of you feel in a way that you have to agree with them or to, you know, always approve of what they say. And I think it's important when you're doing science to be honest and to have a free discussion. And if you don't agree with an idea that someone else has, even if it's your boss, it's important to speak up. To encourage interaction between people, we tend to favor labs that are open and that have very few barriers. And we try to create relaxation spaces like tea rooms and lounges, even like this little area outside the door here where people can informally sit and talk to each other. Because science is dependent upon, in many ways, interactions between people. 우리는 이곳에서 한국에서 유학 온 젊은 과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국에서 학위를 마친 이들에게 연구실 문화의 차이를 물어보았다. 동료라는 입장이 강하죠. 다만 동료 물론 이제 뭐 보스이긴 한데 다만 동료 중에 뛰어난 동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배울 게 많은 뭐 여러 동네 그러니까 같은 또래가 있다 보면은 친구한테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아니면 때로는 후배한테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조금 더 대등한 관계이긴 한데 확실히 아는 게 많고 경험도 많고 한국의 경우에는 뭐 연구비 관리 같은 거 다 학생들이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을 학생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건 없거든요. 연구비 관리는 이렇게 비서가 따로 이렇게 다 해주고 따로 관리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제가 필요한 거 오더해가지고 제가 필요한 실험을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그 외에 저기가 그 외에 뭐 해야 할 뭐 이렇게 뒤치다꺼리 하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예, 프라이빗 특히 프라이빗에 관한. 미국의 과학자들에게 2중, 3중의 시스템은 감시가 아닌 학문과 과학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다. 과학이 다른 누구도 아닌 과학자의 손에 있을 때만이 그 권위가 지켜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웠다. 물론 미국식 제도가 최선은 아니지만 우리 과학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참고할 만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역시 논문 조작 등 비윤리적인 사건을 통해 그런 제도와 문화를 일구어냈다는 점 역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에게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자라온 희망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들에게 우리 사회가 적절한 물을 주고 햇빛을 준다면 머지않아 한국의 생명공학은 정직성의 바탕 위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볼지도 모를 당사자들이었다. 그러나 기성 과학계를 움직인 건 바로 이들 젊은 과학도들이었다. 일단은 데이터를 속이는 사람이 과학자로서 아무리 고객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윤리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걸 버린 사람이 과연 국익을 버려올 수 있다 해가지고 계속 과학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이언스나 네이처에서 만약 한국 사람 논문을 낼 때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한국 과학자 선배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걸 더 자정작용으로 인해서 더 굉장히 정교한 데이터를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실명으로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그들은 기성세대의 잘못된 관행을 정확하게 꼬집었고 변화를 요구했다. 그것은 한국 과학계의 자정 능력을 다시 보게 했다. But it is very interesting to see in Korea all these young scientists. They have no fear in criticizing their older scientists, or certainly criticizing Dr. Hwang. So this is a very important and hopeful sign for the vigor of Korean scientists, I would think. 최근 떠오르는 젊은 과학자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대 김빛내리 교수. 마이크로 RNA의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최초로 발견한 그녀는 현재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과학자 가운데 세계적 과학저널에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을 발표한 과학자다. 월화수목금금금입니까, 여기서? 아닙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요. 저는 그 연구원들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사람이고. 그래서 그 쉬고 생활하고 즐기고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창의적인 그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문제 제기를 처음에 할 때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활발한 토론, 월화수목금토일의 평범한 달력만으로도 이 실험실에선 한 해 평균 2편의 논문을 내고 있다. 아마 파지가 없으면 이윤택, 한진조 박사 과정의 두 학생도 세계 유수의 과학 저널에 제1 저자로 등재됐다. 직접 실험을 주도한 이들이 제1 저자가 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김 교수는 교신 저자가 됐다. 최근 한 10년간 그 한국 과학이, 특히 생명과학이 엄청난 발전을 했거든요. 그 발전은 뭐 한두 사람의 노력이나 성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뭐 기반부터 시작해서 연구 역량이라든가 시설, 인프라까지 전부 다 같이 발전을 했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능력 있는 과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 김 교수가 말하는 과학 강국의 모습이다. 스타 과학자 몇 명 그냥 내세워서 그 희망만 부추기고 그 부풀리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없어야 되고요. 이번 일이 보다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한국의 생명과학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지만 사이언스 네이처 정도의 레벨에 되는 논문들이 1년에 10여 편씩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뭐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이 국익에 이롭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그거는 다음에 리프로듀스에서 나타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국익에 대해서 진리만이 그것이 맞으면 국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과학은 진실된 것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거죠.